이번 시간에는 스윙 연습곡 19순정을 강의하겠습니다. 순서를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44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도돌이 표시가 있으니까 11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30마디까지 연주하고 나서 달세뇨 알코다가 나오니까 다섯 번째 마디로 돌아갑니다. 다음 쭉 연주를 하시다가 투 코다가 있는 28번째 마디에서 코다가 있는 45번째 마디로 건너뛰면 되겠습니다. 이 곡에 나오는 패턴을 보겠습니다.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첫 번째 박과 세 번째 박에는 업스트록이 없습니다.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두 번째 박과 네 번째 박에서 스윙 필을 잘 표현하셔야 됩니다. 곡의 템포가 빨라지면 그냥 8비트 연주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이 곡에서 주의해서 연주해야 될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마디, 열 번째 마디. 이 부분이 다른 부분에 똑같이 두 번이 더 나옵니다. 자, 아홉 번째 마디 보시면 2박 3연 음이 두번 나오죠. 그런데 스타카토 표시가 있으니까 왼손에서 음을 살짝 끊어준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열 번째 마디는 다운, 다운, 업 하고 쉼표가 나오니까 픽을 아래쪽으로 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기타 줄을 멈춰두고 그 다음에 C 코드 업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패턴 변화가 없긴 하지만 이두 마디가 곡 전체적으로 세 번이 나옵니다.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일단 느리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조금씩 원곡의 속도로 연주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나오는 스타카토도 잘안 되시면 일단 스타카토 빼고 연습하시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스타카토도 같이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타카토 없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느리게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카토까지 표현하면